네, 반갑습니다. 주식회사 선도에 첫 출근하게 되는 채부기 인턴이라고 합니다. 여기 봐야 되나?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가지고 회사 생활을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했는데, 안녕하세요. 네? 오늘 첫 출근한 인턴 사원인데요. 아, 그 인턴으로 오늘부터 출근. 네네네. 일단은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. 어디요? 이쪽. 여기 앉으면 되나요? 네, 이거. 자리는 바뀔 수도 있긴 한데. 네네. 첫날이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제가 시킬 것도 없고. 오늘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럼 좀 뭐 해야 돼요? 오늘 조금 둘러보시고, 네. 분위기 좀 보시고. 네네. 오늘 좀 그냥 편하게 분위기 파악하시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근데 여기 다니실 거예요? 계속? 일단 좀 다녀보고. 회사 생활이 처음이어가지고. 청춘이 아깝긴 한데. 네? 네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 저기 조금만 좀 계세요. 우리 주식회사 선도 우리 상반기 매출이 나왔는데 아주 인턴분. 아, 네. 우리 인턴이에요. 박수. 아, 예. 금방. 뭐 저기 우리 인턴 왔는데 처음부터 좀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아서 그냥 부드럽게 오늘 얘기할게요. 저기 매출이 오늘 상반기가 지금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한 50%가 떨어졌어요. 박수!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잘 몰라요? 모자라세요? 여상씨? 아니, 박수를 치라고 하셔가지고. 왜 웃어? 지금 매출이 50%가 떨어졌네.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. 내가 못 보면 여러분들도 월급이 없는 거야. 우리 여기 아까 위하다 원 하나가 돼야지. 왜 따로 놓냐고. 아이씨처럼 왜 따로 놓으시냐고. 여상씨 인턴분도 왔으니까. 네. 그동안 내가 지켜본 것만 좀 할게요. 얘기 좀 할게요. 그리고 뭐 우리가 아직 연봉 협상을 사실 올해가 오기 전에 했었어야 됐는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. 일단 우리 야 하여튼 늘 열심히 우리 한송이 대리 박수 한번 줘요. 네, 네. 나는 한송이들한테 진짜 나는 이것만 늘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. 나 때는 이게 견적서 하나 그냥 한 시간 2시간이면 단가 딱 조정해가지고 바로 팍 나왔는데 내가 여기 지금 13일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받은 게 20일날 받았어. 나 이게 나 이거 나한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왜 견적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하나 부탁을 하면 뭐 해는 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막 아주 그냥 막 기대가 돼. 뭐 얼마나 꼼꼼하게 견적서 왜 그러는 거예요? 대표님께서 그때 예산을 자꾸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반영하고 다시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수정을 시켰다? 그럴 리가 없는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성들이. 저희가 수정을 할 부분은 없어서. 내가 한 번 수정하자고 했지 뭐 두 번 수정하자고 했나? 세 번 말씀하셨어요. 내가? 자, 네, 나랑 100만 원 빵 내게 할래? 아니야 제가 참... 거봐! 송신아! 내가 나는 단가를 내 머릿속에 지금 거의 AI 수준으로 지금 단가 다 머릿속에 있는데 따다다다닥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받아 써주면 되는 건데 왜 인상 써요? 칼! 역시 AI십니다. 아, 왜 웃어요? 예? 왜 웃어요? 알았습니다. 웃었잖아요, 지금. 아, 저기, 자꾸 이게 뭐 핑계대고. 네.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아무리 뭐 마음 넓은 사람이라도 그렇지. 뭐 그걸 내가 뭐 또 늘 받아줘야 돼? 그잖아요. 맞습니다. 인상 쓰지 마요. 칼. 네. 웃지 마요. 무표정으로 있어요, 무표정으로. 유상훈 씨. 알겠습니다. 웃는 것도 좀 꼴보기 싫고, 인상 쓰는 것도 꼴보기 싫고, 그냥 좀 그 애매한 선을 좀 타줘요. 부탁 좀 드릴게요. 회사 열심히. 그리고 우리 주현정 씨. 네. 현정 씨는 가만 보니까는 이게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아니 뭐 알겠는데. 아닙니다. 제 잘못입니다.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
그래요. 뭐 보면은 저기 박수 한번 줘요. 저렇게 잘못을 본인이 알고 인정을 하면은 나도 뭐 저기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. 뭐 직접적으로 본인의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. 어? 자꾸 뭐 이래니 저래니 핑계 대는 것보다 다음달에 얼굴 못 나갈 저분은 누구시지? 나 아까 면접 보셨는데 잠깐 친구랑 약속 시간 뜨셨다고 만장이시네요. 시간이 떠가지고 예 친구랑 홍대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뜨죠 지금 9시가 넘는데 동선이 좀 애매하다고 제가 아까 있으면 된다고 하시네요. 제가 있어요. 그래요. 응. 원래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한중이 대리가 그냥 알아서 진행을 하신 거구나. 대표님께서 그 저한테 좀 적당히 보고 아닌 것 같은 거 알아서 치라고. 내가? 니 똑똑하지. 혜성 씨. 예. 인사 쓰지 마세요. 인사 쓰지 마. 그 회사 오는데 용모가 그 뭐 머리를 한 거예요? 아니면 여기서 갔다 왔어요? 안 갔다 왔죠? 어머님이 미용실 하신 거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? 네, 어머니가 아, 그러니까 어쩐지 아, 내가 물어보려고 네. 나도 좀 길러서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네. 그 거기서 갔다 왔어요? 네? 저기 거기 고려스틸 거기 거기서 갔다 왔네요. 그 내일? 오늘인데? 지금 출발하세요. 아니 지금 가요. 벌써 끝났어 거기. 네? 어. 6시면 끝나 거기. 지금 9시잖아 지금. 저희 회사는 왜 안 끝나? 형이 씨. 전 좋아가지고 지랄하기 싫습니다. 그래? 그러면은 잠깐만. 송이 잠깐 기다려. 요거 오늘까지만 좀 마음을 해줘. 요거 이제 도면인데 요거 그래서 이거 1년짜리 계획인데 아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시작하자고 왜냐면 뭐 하다가 싫다고 현주씨 시간 돼? 네 됩니다. 그러면 잠깐 기다려 현주씨 죄송해요. 하여튼 우리 회사가 요거 좀 정리 좀 해줘요. 아 네 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정해주시고 여성씨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. 왜 없어? 네가 뭘 했는데 여기서 오늘 뭐 했어? 근데 저 백발집 가서 밥 먹고 커피 좀 해나가고 아니 지금 미팅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왜 소개팅을 하고 왔냐고 거래처럼 미팅을 하라고 그랬지 내가? 거기 가서 소개팅 하라고 그랬어? 그 왜 법인카드로 그거 왜 그래? 소개팅 했어요? 아니 무슨 나 아니 맞잖아 소개팅 했잖아 아니 제가 언제? 어? 제가 언제? 그 뭐 여자 그 저 뭐야 그 저 어? 이력서 먹으면 자기가 면접 보겠다고 예명을 따고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. 형님 송희 씨가 좀 부탁을 해주세요. 예, 예. 아무튼 그거 오늘 지금 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오늘 야근합시다 다들. 어때요? 너무 좋습니다. 아 좋아요. 박수 한번 드려요. 괜찮아. 오늘 열심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단 여상호 씨는 네. 잠깐 내 방으로 와요. 아 저기 현주 씨. 네. 커피 좀 타줘요. 아. 약간 스타벅스 느낌으로 달달하게 이렇게 마키아토 그 느낌 알죠? 내가 아, 좋아하는 느낌으로 우리 여상 씨 인상 쓰지 말고 아. 내 방으로 와요. 네 들어가. 액션 못해 스타벅스 타나. 고생해요. 저 인터넷. 아 예. 이거 대표님 가져다 주세요. 아 네 커피야. 우리가 친구 사이는 아니었어. 하나 뺑기를 치면 어쩌자는 거냐? 아니 솔직히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. 아니 그러니까 니는 왜 내 법인카드로 세팅에 나가서 지랄 예명한다고 그러냐. 야 이거 지금 너 당장 이거 누구 돈으로 한 거야? 아이 또 왜 이제 내가 한 거잖아. 내가 거래처 뚫어가지고 다 한 거잖아. 알았어. 내가 진짜 사장만 아
왜? 죄송합니다. 네. 왜? 네, 커피. 그리고. 일단은 저희 잠깐. 옆에 관리 좀 하시고 갔다 올 테니까. 네. 네, 다들 좀 하고 있어요. 뭐 오늘 몇 시에 갈 거예요, 다들? 안 갑니다. 안 가요? 네. 현진 씨 안 가시고. 네. 네. 너, 가지 마요, 황희 씨는. 네. 네, 가지 마시고. 우리 안 가세요? 저는 같이 되겠네요. 엑셀 잘한다고 하셨죠? 네. 그러면은. 네, 저분 제가 뽑지를 안 하는데. 네? 아, 아직 안 뽑힌 거예요? 네. 그럼 뽑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축하해요. 꺼리 줘요? 아, 예. 꺼리 드려. 꺼리 드려. 나 잠깐 갔다 올게요. 네. 이상현 씨, 네. 나와요. 안녕하십시오. 대답을 하지 마요. 그냥 하고 싶어요. 자, 고맙습니다. 네, 그만합시다. 이제 일 그만하라고. 그럼. 자, 현정 씨 아직 좀 멀었죠? 아까 줘봐요. 아까 현정 씨도 그 앞에 도면 좀 줘봐요. 아, 현정 씨. 이거 30분 안에 끝내요. 자, 오늘 저기 상현 씨 빼고 뭐 다 예, 예약하겠습니다. 아니, 내가 삼겹살집 예약하려고 하는데 회식합시다. 어때요, 다들? 응? 지금 강아지 기다려요. 고양이 키우지 않아요? 저번에 고양이라고 그러는데. 개냥이. 고기 먹고 가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아니, 고기 먹고 가. 뭐 개냥이든 고양이든 뭐 강아지든 뭐 어쨌든. 그 집에 또 뭐 자동으로 이렇게 사료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있대요, 기계. 그거 산다고 저번에 나만 빠졌었죠, 당시. 빠진 수는 안 돼. 그래,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. 네. 그러면은 아무튼 삼겹살로 내 저희 들어가서 예약할게요. 여기 커피 잘 마셨어요? 아, 네. 커피 잘 타. 거기 나를 봐. 그래서 전화 좀. 응. 자, 그러면은 네, 예약할게. 상현 씨는 갈 거예요, 회식? 그 끝내고. 네. 아니, 혹시 그 소고기 좀 먹어도 됩니까? 상현 씨, 내 방으로 좀 잠깐 와. 아니, 웃지 말고 와요, 왜 자꾸. 일만 추가되고 소고기는 추가가 안 되고. 한 대리님,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. 아니, 무슨 식인데? 어? 또 삼겹살이야? 아니, 새끼는 무슨? 어? 삼겹살 못 먹어, 너? 무슨 귀신 있나? 짜증나네. 아, 몰라. 어떻게 해볼까? 몰라. 맨날 삼겹살 처먹어, 진짜. 아, 소고기 좀 사주면 안 되나?
몇주 떨어졌던 거냐. 아, 짜증나. 지금 분위기가 지금 너 때문에 안 좋아졌잖아. 너가 지금 거의 그냥 가짜에서 XX. 나 지금 예약하고 때는 이 앞에. 어. 회식 갈 거예요? 아, 내가 가야죠. 뭐 소고기보다 삼겹살 좋아하죠? 어, 저 삼겹살. 아니, 삼겹살. 아, 예. 아이, 아, 네, 괜찮아요? 네. 아이, 많이 털리시는 것 같은데. 아이, 씨, 털고 토하는 게, 아우, 진짜 주먹거리가 진짜. 과장님이, 과장님이 싸움 이겨요? 아이, 그 상대도 안 되고 그냥. 에이, 같이 반 같이 차렸어 회사 같이. 에? 아, 같이 차렸구나. 친구야 친구. 에이. 아니 이렇게 한번 기회 잡힌 날 그냥 확 그냥 진짜. 에? 야 뭐냐? 안 갔어? 응, 저 나갔어. 자, 저 저기 예약해놨으니까는 저 사거리 거기 있죠? 돈 내는 거 다 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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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. 같이 가. 아, 너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. 아, 나. 너. 아야, 너 왜? 여기 너 여기다 사. 아, 씨. 야, 편집도 하고. 아, 너 지금. 아, 씨. 삼겹살, 저 삼겹살 너무 좋아, 자꾸. 자, 자. 야, 너 그냥 이번 달만 하고. 그냥 이제 없다 할게. 이 그냥 사이좋게 여기서 40% 씁시다. 네? 자, 다들 본인으로 갑시다. 예, 벗어갈게. 너무 늦게 끝난다 싶으면은 그냥 퇴근해요. 그 대신 다 하고 가. 소희 씨 갑시다. 예. 어. 우리 인턴. 아, 예.